안녕하십니까 MC자세입니다. 오랜만에 정비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스즈키사의 S1000 GT를 보유하고 있지만 너무 안 타서 좀 타라는 GT 회원님들과 구독자분들 원성에 힘입어 반성하고 좀 탔습니다. 라이딩하면서 라디에이터 보호 그릴을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게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기획하고 그릴을 주문해서 장착하며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저의 다른 바이크 단기통 뭐 듀크나 닌자 650에는 이미 해줬는데 GT만 그냥 생 내추럴로 그대로였습니다. 주문한 제품은 많은 라이더 사이에서도 유명한 에보텍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그 이유는 알리 같은 곳에 저가의 그릴도 많이 있지만 성능과 연관된 부품은 저는 확실한 것 아니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사용하면서 통기선이나 냉각성에 이 문제가 발현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서였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장착 반복과 장착 후 주행해본 피드백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 한 장 깔아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바로 이 위에 있는 이전 S1000 GT 카울 분리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하시다 원하지 않는 카울이 추락사를 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단에 클립 두 개를 분리합니다. 한번 분리했던 클립은 더 잘 빠집니다. 특히 이 아래쪽 클립은 아래를 살짝 뺀 뒤에 안에서 밀어서 바깥으로 빼면 손쉽게 뺄 수 있습니다. 이제 차대에 부착된 메인 카울 볼트 두 개를 풀어줍니다. 알리를 사용 안 하고 에보텍을 선택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차피 알리에서 구매해도 2-3만원이에요. 네, 근데 뭐 12만원, 뭐 싸게 11만 후반대에서 살 수 있는 좀 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기종에 맞게 이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장착 매뉴얼도 잘 준비돼서였습니다. 그릴이 뭐 120만원이면 모르겠지만 요 정도는 그래도 바이크를 아끼는 마음에 해주는 것도 잔잔합니다. 상단에 볼트 두 개도 분리해줍니다. 잊지 마시고요. 앞쪽 볼트까지 총 볼트는 3개를 분리하셔야 합니다. 이제 카울을 잡아주고 있는 클립 5개를 분리합니다. 이 분리 방법도 먼저 업로드한 카울 분리 방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이 위쪽에 핸들 아래 그 다음 쇼곱 옆에 안쪽에 잡아주는 클립도 분리합니다. 이것까지 총 5개를 분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모든 볼트와 클립을 제거했습니다. 카울을 잡아서 앞뒤로 살살 흔들어서 분리합니다. 카울을 이걸 확 잡아 뜯으시면은 네, 결차 클립들이 다 박살날 수 있습니다. 옥수수가 우두둑 떨어지듯이 아주 시원한 결과가 발생되니 조심해서 살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빠지면 안에 방향 지시등 커넥터가 있습니다. 이걸 잡아 뜯었다면 안돼! 이제 바닥에 왜 박스를 깔아주는지 아셨죠?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지면 그냥 카올 바이크 제꿍도 안 했는데 제꿍 상처가 그대로 남습니다.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게 숙달 되시면은 뭐 한 30분 컷이에요. 근데 이게 촬영하면서 하려니까. 그럼 기존에 제 바이크에 그릴을 설치 안 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엔진의 뜨거운 열이 그릴로 인해 엔진 냉각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특히나 이 4기통 엔진 바이크는 더 열도 많이 나고 하니까 제가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릴 설치 전에 바이크를 타다가 기변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가 진짜 이유겠죠. 네, 뭐 그렇게 오래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사기통은 열도 많고 시켜주는 상황에서 제한이 많고 라이딩 시 이게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고 엔진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예. 물론 엔진보다 이 뜨거운 열기는 정말 힘듭니다. 단기통, 이기통은 그나마 좀 덜한데 이 사기통은 정말 예, 지옥의 뜨거움이죠. 근데 뭐 사기통 타면서 시원한 거 바람은 그건 좀 욕심이죠. 하지만 이번에 장착하기로 한 이유는 이전에는 기변을 자주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이게 하기도 전에 팔고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바이크들은 라제터 자체도 이전 바이크들보다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정교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하는 우리가 돌빵 이거 맞으면은 라제터 이거 재생 되거든요. 재생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혹시나 교체 골로 가버리면은 야그 가격 만만치 않죠. 이제는 바이크를 오래 기변 없이 가지고 있을 생각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저도 편견을 버리고 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른쪽 카울도 제거했습니다. 왼편이랑 다르게 오른쪽은 각종 커넥터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하고 갑니다.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저처럼 오른쪽에서 헛짓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다운받은 매뉴얼에 안쪽 이너 카울을 살짝 빼내야지 이게 작업을 할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예, 초보분들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빡세게 설치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아 이걸 보고 이 매뉴얼처럼 제거하지 않으면 작업 공간도 빡세고 진짜 안으로 넣었다가 별짓 다 해야죠. 이건 뭐 GT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크도 그렇습니다. 매뉴얼에 리필 부스 사이드 뭐다 아시겠지만 이 영상 하나로 완전히 쉽게 가실 수 있게 말하자면은 양쪽에 똑같이 반복하라는 거죠. 이 말은 양쪽에 같이 하기에 어디서 그릴을 삽입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너 카울을 저처럼 모두 분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개 홀드해서 빼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커넥터가 많이 붙어 있는 이런 복잡한 쪽보다는 반대쪽이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살짝 더 넓게 벌려주시고 이쪽은 클립을 낄수 있는 내 손이 하나 정도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만 해두시면 충분하다고 전 봅니다. 이걸 왜 오른쪽에서 해가지고 네 오른쪽에 이 커넥터들이 이너 카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이 반대편은 왼쪽에는 방향 지시등 커넥터만 있으니까요. 그래도 뭐 오른쪽에서 하겠다고 하신다면 뭐 본인의 선택이고 예, 레스트 앤 피스 뭐 저는 하는 김에 영상을 만들기도 했으니까 반대편에 보다는 무언가 많은 것을 그것을 분리하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 구독자분들 보시기에도 아 여기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아시기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계속 진행했습니다. 저처럼 돌아서 오지 마십시오. 몇 개의 볼트와 클립을 빼면 이 녀석도 움직입니다. 자, 양쪽이 다 됐습니다. 이 정도 열리면 충분히 작업합니다. 만약 좌측에서 했다면 좌측을 이만큼 열리게 하고 반대 오른쪽을 살짝만 열어도 됩니다. 많이 열리는 쪽으로 삽입해서 자리를 잡으면 되니까요. 주문한 에보텍 라지에터 그릴입니다. 주의하실 것이 이 포장이 또 다른 데는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에 이 부품들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잃어버리시면 바이크 라지에터 그릴을 바로 바이크에 장착하지 못하고 삼겹살을 굽는 그런 그릴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 클립 두 개랑 이 유격을 해주는 러버 6개가 동봉돼 있습니다. 작게 들어있어서 분실하기 딱 좋습니다. 우선 고무 6개를 설치합니다. 매뉴얼에서처럼 그릴의 모양은 이렇게 육각각형인데 고무가 들어가는 위치의 구멍은 이런 각이 아닌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잘못 낄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착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쇼바처럼 라디에이터랑 그릴 사이에 완충을 해주면서 공간을 불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후크처럼 걸친 다음에 이게 딱 달라붙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그릴이 이게 없으면 부딪혀가지고 라디에이터를 또 망가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꼭잘 설치하셔야 되고요. 공간이 있어야 또 그리고 오셨어? 열이 이 여사님 그릴을 괜찮아요, 달구지 여사?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아, 중요한 지금 겁니다. 괜찮아요, 여사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카울을 이너 카울까지 다깐게 이것 때문이죠. 벽에 거는 후크처럼 꺾인 부분을 라디에이터 상단에 잘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 안 맞으면 중간에 떨어집니다. 흔들려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추시고요. 라디에이터 끝에 보면 양 끝에서 하나 5cm 정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걸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양쪽에 맞춰서 완전히 결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너카우 넓게 오픈된 쪽으로 그릴을 집어 넣어서 위로 올린 다음에 아래서 내리시면서 위치에 맞게 장착합니다. 그러면 매뉴얼처럼 아래를 클립으로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위치가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영상에 잘 표현을 못했는데 어두워서 불빛이 있었으면 편한데 매뉴얼에서처럼 라디에이터 상단 위에 홈이 있습니다. 그 홈에 그릴 꺽쇠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제가 왜 왼쪽 여는 게 편하다고 한지 아시겠죠? 장착이 끝났습니다. 참 쉽죠? 이제 카울 모두 정상적으로 결합합니다. 카울의 클립을 잘 맞춰서 연결합니다. 커넥터를 분리했었기에 등화류가 잘 들어오는지도 점검합니다. 시동도 한번 걸어서 얼마나 열에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낮은 지하여서 그런지 뭐 평소와 다름은 없네요. 한번 테스트 주행했는데 이게 느낌 때문인지 약간 더 종아리로 열풍이 더 나오는 느낌이어서 제가 오늘 이따가 한번 출퇴근이 80km니까 타고 한번 나가보기로 합니다. 자, 오늘 라디에이터 그릴을 달았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죠. 열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그래서 GT를 일부 타고 갑니다. 정비한 날은 정비한 바이크를 타야지. 제가 음성 녹음을 잘 못해요. 이게 세나를 연결해서 하는 게 음성이 제일 깨끗하긴 한데 저는 사실 아시겠지만 더빙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 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좀 목소리가 지지거릴 거예요. 근데 오늘 피드백을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처음에는 영상을 할 때 시나리오도 안 썼어요. 주제어 몇 개 적어 놓고 그냥 제가 야부를 터는 식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좀 두서도 없고, 진짜 며칠 전에 뭐 어떤 놈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나리오는 좀 적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좀 스크랩을 읽는 스타일로 계속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 좋네요. 대장부가 끝나면 뭐 녹음은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보다는 순전히 저의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뭐 100% 맞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타다 보면은 계속 오래 탔잖아요. 그걸 어떤지 한번 느낄 수는 있으니까. 이제 신호등입니다. 여기서 온도 올라가는 거 한번 보자고요. 딱 기다리면서 지금 달려왔으니까 엔진이 엄청 뜨거워졌을 거예요. 자, 네, 오늘 테스트를 했는데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크게 온도가 막 올라가서 안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돌빵을 맞아서 라디에이터를 교체하는 불상사보다는 옛날 방식이죠. 몸으로 때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차피 장거리 위주로 타고 주행풍으로 충분히 엔진을 식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력이 좋은 에버텍이니까 또 믿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상 S전 GT의 에버텍 라디에이터 가드 그릴을 장착하는 정비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시원하게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